브레이크 한 번만 밟아 주시겠어요? 놓고요. 한 번만 더요. 예, 상부쪽 보조 제동 등 다릅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모지입니다. 훨씬 더 예쁩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약간 풀렸는데요. 역시나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모진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출고 대기 중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오늘도 함께 하시죠. 가시죠. 맑은 겨울 하늘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모진 차량 출고 영상 담고 있습니다. 자, 외부 디자인, 하이로프 디자인, 기아 순정과 다름을 좀 전에도 설명을 했고요.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그리고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 대부분의 출고 차량의 외장은 동일합니다. 자,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서 영상 담겠습니다. 자, 후속쪽 비춰보겠습니다. 자, 후속쪽. 그 상부 쪽에는 이중 후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현재 캠핑 등이 안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스위치를 가운데로 옮겨주면은 역시 트렁크 캠핑 등도 들어옵니다. 이중 후조의 허니콤 블라인드는 햇빛 차단 효과가 상당히 좋은데요. 이렇게 개방 시에 하늘이 전체가 보입니다. 즉 기아 순정 하이리모진에 장착되어 있는 주름식 커튼과 늘 비교해달라고 제가 설명 많이 드렸죠. 자, 아래쪽 비춰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은 많은 분들이 꿈꾸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현재 1850 사이즈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헤드레스트 있고요. 이렇게 방석과 등판이 완벽한 수평을 이루고 언더서포트까지 펼쳐진 상태. 현재 2열에는 7인승 리무진 릴렉션 시트가 앞으로 롱레일을 통해서 당겨진 상태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2:2:3 7인승 6:4 싱킹 분할 시트를 제거하고 이렇게 2인이 시침할 수 있는, 그리고 승차할 수 있는 전동 침대 시트를 놓으면 카니발 7인승의 가치가 변경이 됩니다. 자, 아트원에서 강조하는 거죠.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를 6:4 싱킹 분할 시트와 바꿨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역시 오늘의 주제 역시도 7인승의 3열 시트 하나만 바꾸면 가치가 상승한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자, 상부쪽 비춰보겠습니다. 상부쪽 현재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유튜브 실행 중인데요. 정말이지 개인용 핫스팟만 열고 유튜브 연결하면 컨텐츠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센터미 사이드 쪽에 은은한 조명 비추고 있고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 디자인 역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는 물론이고 21.5인치 스마트 모니터와 29인치 모니터, 그리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20A 인산철 배터리 내재, 그리고 자체 스피커가 있어서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즐길 수가 있고, 특히 전동 침대 시트가 있으면 누워서도 즐길 수가 있는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반대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전동 침대 시트 역으로 승차 모드로 하는 것도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렇게 헤드레스트 베개를 양쪽에 이렇게 팔걸이 부분에 올려주면 됩니다. 팔걸이 부분에 올려주고, 다음으로는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밀어줍니다. 헤드레스트를 밀어주고, 팔걸이 첫 번째 언더서포트 버튼을 해서 언더서포트를 내려줍니다. 자, 언더서포트가 내려갔고요. 현재 시동을 켠 상태에서 열선 시트 스위치 작동하고 있습니다. 작동하고 있고, 본 스위치는 등판 스위치입니다. 등판 스위치인데, 등판 스위치를 올리면 이렇게 방석과 등판 부분이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아트원의 특허죠. 당연히 방석 부분을 앞으로 이렇게 밀어줍니다. 즉 앞으로 밀어주면 방석 부분의 뒷부분은 내려가고 앞부분은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승차 모드 끝까지 내려준 다음 등판 버튼을 눌러서 올려주는데, 이렇게 팔걸이 부분이 손이 안 닿기 때문에 당연히 측면에 있는 등판 버튼을 이용해서 승차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본 전동 침대 시트는 승차 2인으로 TS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7인승이 아닌 구조 변경 시 6인승으로 변경되고, 역시나 순정에 있는 3점식 안전벨트를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즉 3명이 앉으면 안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후속적인 트렁크 공간 비추겠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현재는 전동 침대 시트가 롱레일을 통해서 앞으로 당겨진 상태고요. 충분한 트렁크 공간에 골프백 혹은 캠핑 장비들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석에 또 하나의 싱킹 공간. 이 싱킹 공간에는 전기장치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전기장치를 배제, 즉 나는 1박 이상을 안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드립니다. 자, 수납 공간은 이렇게 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옆으로 돌려주면 고정이 됩니다. 자, 현재 이 상태에서 또 시트를 승차 모드로 하려면은 이렇게 롱레일을 통해서 뒤로 당겨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롱레일을 통해서 뒤로 당겨줬을 때의 실내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이렇게 2인이 승차할 수 있는 공간 생기고요. 앞에 있는 2열 릴렉션 시트를 완전히 뒤로 빼서 릴렉션 모드로 만들어 놓고 영상 계속 비추겠습니다. 가시죠. 자, 2열의 릴렉션 모드로 어떻게 하는지 팁 드리면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현재 전후 이동 레버와 좌우 이동 레버가 있는데 이렇게 좌우 이동, 즉 바깥쪽으로 시트가 위치하고 있을 때에는 릴렉션 모드 버튼 눌러도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좌우 이동 레버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시트를 이렇게 밀어준 상태에서 릴렉션 모드를 작동해야만이 바로 이렇게 릴렉션 모드, 즉 방석 쪽이 올라오면서 등판 쪽이 이렇게 뉘어집니다. 자, 언더 서포트는 전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작동을 해줘야 되는데요. 역시나 버튼을 이렇게 올려주면은, 물론 다소 좁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올려주면은 언더 서포트가 작동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팁. 릴렉션 시트를 최대한 뒤로 당길 때는 이렇게 승차 모드, 후석 쪽에 승차 모드를 헌 상태에서 완전히 붙인 상태에서 하면은 방석과 등판이 간섭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에서 릴렉션 모드를 취한 후 후석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최대한 밀어주면은 이렇게 넓은 공간 릴렉션 포지션을 만들 수가 있고, 역시 후석 쪽에 간섭을 최소화하고 이렇게 넓은 릴렉션 모드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닥 쪽 설명해 드립니다. 바닥 쪽은 현재 평탄화 그리고 7인승 전용 롱레일 40cm 이상 앞으로 당겨진 상태고요. 그리고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요트 바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당연히 2열 통로석 그리고 후석까지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측면 쪽에서 한번 설명드립니다. 현재 조수석 뒤쪽은 승차 모드, 즉 후석에 승차를 할 수가 있는 모드가 되겠고, 운전석 뒤쪽은 이렇게 릴렉션 모드, 릴렉션 시트 모드를 할 경우에는 후석에 승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 쪽 비춰보겠습니다. 측면 쪽은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현재 하대는 블랙, 원단은 베이지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햇빛, 열 한기 그리고 방음 효과까지 누릴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효과 당연합니다. 자, 상부 쪽 올라가겠습니다. 상부 쪽 비춰보면 아트원의 정말 정말 큰 자랑이죠. 요즘 아트원 계약 주시는 분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계약했다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검색 좀 글로벤 우연히 발견했는데 실제는 실내 디자인 보고 많이 감동을 하십니다. 감동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 첫 번째는 21.5인치가 아닌 29인치 QHD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 즉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 바로 유튜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과도 비교를 해야 되고요.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그리고 웰컴 등과 무시동 상태에서 자체 인산철 배터리 20A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 등을 시청할 수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큰 장점입니다. 더불어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쏟아지는 에어컨 바람, 여름에는 정말 정말 시원합니다. 센터 사이드 쪽의 앰비언트 조명도 상당히 아름답고요. 어찌됐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가 좋다 나쁘다가 아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디자인 내용 모두 비교 환영한다고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측면 쪽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2열 시트 보시면은 순정 세들 브라운 컬러의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했습니다. 1열 쪽도 비춰보겠습니다.
자, 일렬적 비춰보겠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에 이렇게 실내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오로지 코튼베이지 단일 컬러만 나오지만 아트원에서는 새들 브라운, 코튼베이지, 미스틱이 모두 원하시면 수용한다고 늘 설명했죠. 자, 측면 쪽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새들 브라운 순정 컬러와 동일하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했습니다.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많이 설명을 했죠. 쿠션 30mm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트원만의 컬팅 자수 디자인,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동승석은 물론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의 피로감을 훨씬 덜 할 수 있다고 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키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네온 컵홀더가 있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키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없고 아트원에는 존재한다는 것도, 즉 동승석 승차자가 있을 경우 장거리 운행도 결코 지루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핸들은 순정 핸들 그대로 사용했고요. 아래쪽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닥 쪽은 비슷합니다만은 일렬과 트렁크 쪽에 이렇게 컬팅 자수 바닥으로 마감을 했고, 그 상부에는 이렇게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 어떠신가요? 새들 브라운과 나름 잘 어울리는 라인 매트입니다. 자, 1열, 2열 전체적으로 한번 더 비춰볼 건데요. 자, 오늘의 주제 7인승 리무진 3열 6대4 싱킹 분할 시트와 전동 침대 시트의 교환, 그리고 평소에는 이렇게 1열, 2열의 릴렉션 시트 4명이 아주 편하게 혹은 6명이 편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시트 구조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9인승, 7인승, 가솔린, 디젤, 그리고 사용자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실내 구성 요소들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조만간 구독자 수 2만 명 도달합니다. 좋은 이벤트도 준비 중입니다. 더불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아 쪽에 사전 선주문 차량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계약 주시면은 2개월 이내면은 차량을 인도 받을 수 있다라고 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